산업을 이해하고 기업을 이해해야 돈의 흐름이 보입니다. 리서치명가 메리츠증권과 3프로TV가 함께 야심차게 준비한 3프로TV 주식대학 겨울학기 실전투자특강. 남보다 한 발 앞서서 유망한 산업을 판단하고 1등 종목을 선정하는 투자의 기본기를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국내 최고의 애널리스트 21명과 함께 떠나는 2021년 성공 투자를 위한 단 하나의 필수 코스.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페이지 2 공지사항을 확인하세요. 네. 자, 두 번째 시간은 KB증권의 공원배 수석연구원을 모셨는데요. 이분은 ETF 포트폴리오 패시브 전략 담당 애널리스트라고 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ETF 포트폴리오 패시브 전략은 뭐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선은 일단은 ETF가 패시브의 가장 대표적인 투자 비글이고요. 그렇죠. 예, ETF 자체가 패시브 투자이니까. 지수를 시종하셔서 지수만 따라가니까. 예. 그래서 이 ETF로 이제 ETF와 패시브 전략을 이제 병행해서 분석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ETF는 자산 배분을 하기에 가장 좋은 비그입니다. 그래서 예. ETF 포트폴리오를 만들고요. 저희 KB증권 리서치 센터에 이제 하우스 뷰를 반영을 해서 이제 네. 포트폴리오를 설계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럼 예를 들면 금 ETF 조금 얼마 담으시고 뭐 S&P로 얼마 담으시고 뭐 이런 뜻입니까? 네, 비중이랑 편입 비중이랑 이제 각 자산별로 섞었을 때 이제 옵티마이제이션이라고 하거든요. 네. 최적화 과정을 통해서 적정 편입 비중을 이제 제시하고 네. 어떤 자산을 담고 어떤 자산을 뺄지 이제 자산 배분 그 저희 어떻게 보면 저는 자산을 전망하는 애널리스트가 아니고요. 네. 이제 투자 솔루션을 제시하는 이제 자산 가격이 어떻게 될지는 예측 못하는 건데 그거는 이제 제 담당은 아니죠. 그렇죠. 예. 비중 조절을 비중을 어떻게 담고 있으면 가장 최적의 결과물이 나오더라. 네, 맞습니다. 그게 이제 맛집의 레시피 같은 거잖아요. 그게 며느리도 안 가르쳐 준다는. 그렇죠. 이제 레시피를 어느 정도 비중으로 담고 네. 그래야 이 맛이 나오는지 최종 음식을 이제. 근데 그거는 공개를 합니까? KB증권에서는? 이제 뭉뚱그려서 공개를 합니다. 이제 개별 자산별로는 공개를 하지 않고요. 예. 자산 군별로 이제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 WM 상품에 이제 제가 자문을 하고 있거든요. 네, 저희 리서치 센터.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완전히 이제 공개하는 건 아니고 일부 주식을 몇 프로, 뭐 선진국 주식을 몇 프로 이렇게 대충 네. 그러니까 가진 양념 A와 가진 양념 B를 섞어라 이렇게 알려준다 이거죠. 네, 맞습니다. 레시피를. 예. 알겠습니다. 오늘은 비트코인이라고 하는 게 그럼 그런 그 투자 배분 전략, 자산 배분 전략에서 어떤 재료로 활용되느냐, 뭐 그 얘기 같아요. 네, 맞습니다. 준비한 내용을 설명 좀 해주시죠. 그 네. 얘기죠. 예. 맞습니다. 오늘은 이제 조금 재미없는 내용보다는 좀 재밌는 네. 이제 주제를 갖고 왔고요. 일단 비트코인은 옛날에 없는 자산 아니었습니까? 어떻게 보면 신종 디지털 자산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네. 이런 신종 디지털 자산이랑 저희가 전통적으로 투자하고 있는 주식, 채권 이런 것들을 포트폴리오 관점으로 투자하면 어떻게 포트폴리오가 변화할까? 섞으면? 그렇죠. 예. 그래서 포트폴리오 관점에서 어떤 효과가 있을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예. 보시면 지금 보고 계시는 분들은 이제 비트코인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실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비트코인에 투자하시는 분들도 있고 투자 안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네. 비트코인만 투자하시는 분은 없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주식이랑 비트코인이랑 같이 투자하시겠죠. 네. 그래서 만약에 이런 분들도 비트코인을 이 본인의 포트폴리오 안에 섞게 되면 어떠한 수익률과 변동성의 변화가 있을지 그래서 이런 계량적인 지표를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말씀드리기 전에 한 가지 어떻게 보면 당부의 말씀이랄까요? 네. 사전에. 고지사항이 될 수도 있겠는데요. 네. 일단 제가 속한 이제 KB증권은 비트코인에 대한 커버리지 이제 투자 자산을 커버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라 말라 할 입장도 아니고 그러고 싶지도 않다. 그래서 뭐 전망치나 이제 평가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조금 민감한 자산이다 보니까 신규 네. 자산이고 이제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절대 투자를 권유하는 그런 말씀이 알겠어요. 아니라는 걸. 비트코인은 예. 투자하는 분들은 그 자체의 등락을 추종해서 투자를 하려는 분들도 있고 또 자기 포트폴리오 안에 일부를 집어넣어서 자산 배분 효과를 거두려는 분도 있는데 오늘은 후자 쪽 투자자의 입장에서 볼 때 비트코인은 어떻게 보이겠느냐 그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자산 배분 관점에서 이 비트코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네. 우선 세 가지 정도의 이슈를 짚어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가장 이제 많이 하시는 말이 이제 금을 대체하는 디지털 자산이 될 수 있냐. 예. 이런 것들에 대한 기사가 지금 쏟아지고 있어요. 음흠. 그래서 일단 비트코인의 이제 최근 움직임을 보면 네. 신고가를 갱신했죠. 그래서 4만 달러 이상을 육박을 하다가 이번 주에는 또 이제 급락을 했어요. 또 오늘은 예. 좀 올랐는데 3만 달러 한 중간 정도의 가격을 예. 형성을 예.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근데 이런 와중에 재밌는 거는 글로벌 IB죠. JP모건에서 이제 보고서가 하나 나왔습니다. 네. 비트코인의 이제 장기 목표 주가에 대해서 나왔는데 얼마를 제시했냐면 14만 6천 달러입니다. 1억 5천. 아, 제 대충 계산해 보니까 원화로 1억 6천 네. 정도. 이렇게 크게 불렀는데요. 지금부터 4배 최소. 그렇죠. 예. 네. 그런데 저는 그래서 이제 굉장히 이제 투자자분들이 비트코인이 가격이 얼마나 더 오를까? 그리고 예. 지금처럼 계속 갈 수 있을까? 저도 이제 그런 것들에 이제 제가 투자를 하지는 않지만 관심이 있어서 계속 보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특이한 점은 제가 이제 펀드 매니저들과 교류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펀드 매니저들이 이제 저한테 리퀘스트가 최근에 많이 왔어요. 뭐에 대해서 왔냐면 비트코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듣지도 않고 비트코인 전망을 하지 않습니다. 저는 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펀드 매니저들이 궁금했던 거는 결국에 비트코인이 가냐 안 가냐가 아니라 본인이 가지고 있는 포트폴리오에 이제 글로벌 IB들이나 아니면 이제 해외 글로벌 투자자들이 기관 투자자들이 네. 포트폴리오의 대체 자산으로 비트코인을 넣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네가 효과를 좀 분석을 해줄 수 있느냐. 네. 그래서 뭐 펀드 매니저들한테 아이디어를 얻어서 사실 이 보고서를 썼고 오늘 말씀드리는 내용이 네. 사실은 펀드 매니저들한테 이런 아이디어를 얻었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금을 대체하는 디지털 자산이 될 수 있느냐.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 전에 금의 역할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포트폴리오의 일부로서의 금의 역할. 네. 네. 그래서 뭐 들어보셨겠지만. 금을 단독으로 투자하지 말고 포트폴리오 차원에서 투자해라. 네. 이런 말씀을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저희가 투자하는 위험자산, 즉 위험자산이라고 하면 주식인데요. 네. 이 주식과 그 금을 섞게 되면 포트폴리오 효과가 굉장히 높게 나타납니다. 그 이유가 주식이 급락할 때는 금이 오릅니다. 네. 보통 보면 이제 언론에서는 안전자산으로서 금의 역할이 예. 강화돼서 금이 오르고 주가가 급락할 때 예. 그렇다고 하는데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금은 안전자산이 아닙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헤지 자산입니다. 위험 자산을 헤지할 수 있는 자산이고요. 예. 금 자체의 변동성은 주식보다 훨씬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은 안전자산이라고 할 수 없고요. 정확히 말씀드리면 헤지 자산에 속합니다. 네. 예. 근데 이 헤지 자산은 포트폴리오에서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대부분 주식으로 구성이 된 예. 이제 포트폴리오 안에서 주식이 떨어졌을 때 방어해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예. 물론 편입 비중을 잘 해야 되겠죠. 적절히 편입 비중을 넣었을 때 주식을 방어하면서도 수익률을 까먹지 않는 네. 그런 역할을 해줘서 굉장히 금이 이제 효과가 좋은 자산인데 최근에 이제 비트코인을 보면은 금 가격과 연동되는 성향이 굉장히 강하게 나타나요. 그래서 그림을 제가 하나 보여드릴 텐데요. 그림을 하나 보시죠. 근데 지금 PPT가 좀 깨진 것 같은데 그림만 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예. 예. 그림을 보시면 비트코인과 금 가격을 그려놨습니다. 네. 그래서 비트코인을 제가 2010년부터 이제 그림을 그렸는데 이때는 아직 가격이 형성되기 전이에요. 네. 실제로 보면 한 2014년이나 15년 정도부터 이제 보게 되면 금이랑 연동하는 성향이 강하게 나타나는 것을 이제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빨간색 동그라미를 쳤어요. 네. 이 빨간색 동그라미는 금은 떨어졌는데 또 비트코인은 계속 상승하고 있죠. 그래서 최근에 나타난 이슈가 금을 대체하는 자산인지 금과 연동되는 성향이 강하게 나타났었는데 갑자기 이 금이랑 또 괴리차가 좀 벌어지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쭉 넓은 시계를 보게 되면 금과 연동 성향이 강하지만 일시적으로는 또 금과 괴리가 벌어지면서 오히려 더 흥미로운 자산이 된 겁니다. 예를 들면 금이 헤지 자산이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예. 주식이 급락할 때 금이 올랐는데 최근 코로나 19 이후에는 자산 간 동조화 현상 이런 거 많이 금도 오르고 주식도 오르고 그렇죠. 예. 떨어지면 다 같이 떨어지고. 같이 떨어지고. 이럴 때 이런 비트코인의 랜덤한 성격이 오히려 이제 포트폴리오의 대체 자산으로서는 매력적인 자산으로 이제 부각이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주식을 방어할 수 있는 이제 대체 자산으로서 효과가 어느 정도 있는지가 이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나중에 뭐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부연 설명을 드리고요. 네. 두 번째 이제 이슈는 바로 제로 금리 시대입니다.
제로금리 시대가 의미하는 거는 포트폴리오 안에서 채권의 역할이 줄어든다는 거거든요. 예. 보통 투자를 하면 투자의 두 축이 있습니다. 자산 군별로 따지면 주식과 채권이죠. 그래서 보통 자산 배분 포트폴리오가 아니더라도 거의 모든 포트폴리오는 호남형 포트폴리오는 주식과 채권 이 두 가지를 큰 축으로 투자를 하게 돼 있습니다. 예, 예. 그런데 지금이 이제 제로금리 시대죠. 이 제로금리 시대가 의미하는 바는 이제 채권은 더 이상 안전자산이 아니라는 거죠. 과거에는 금리가 올랐을 때 미국 국채에 투자하면 손해를 보지 않았어요. 그 이유가 채권의 금리가 어느 정도 있는 상황에서는 예. 금리가 오르면 시세 차익은 떨어지겠죠. 가격이 네. 떨어지니까. 예. 이 금리 부분이 이 캐리라고 하거든요. 채권의 캐리 부분이 이 시세 차익 부분을 상쇄해 줄 수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금리가 어느 정도 존재했기 때문에요. 네. 근데 이제는 저희가 전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미국 국채도 마이너스의 수익률이 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작년부터 계속 이제 보고서를 썼는데 실제로 실현이 됐어요. 그래서 작년 이제 코로나 이후 19 이후 상반기에 실제로 미국 국채에 투자하면 마이너스 수익률이 났습니다. 금리 자체가 마이너스였어요? 아니요. 금리가 이제 조금씩 오르는 움직임이 보였죠. 물론 네. 시기별로 수익률은 틀릴 수 있지만 여기에 한국 투자자 입장에서는 바로 환차손이 났다는 거죠. 이 환차손도 커버하지 못하는 수익률이 났었고 수익률이 나더라도 전반적인 토탈 원화 기준에 이제 한국 투자자 입장에서 마이너스의 수익률이 났다는 거죠. 그건 달러가 약세가 되면서 생긴 마이너스네요. 그렇죠. 미국 국채 무기 국채 투자한 미국인들이 손해 봤다는 게 아니라. 그렇죠. 그래서 한국인 입장에서는 미국 국채가 가장 안전하지 않다는 거죠. 이거는 이제 나라별로 틀립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이제 자산 배분을 하는 이제 글로벌 하우스들이 본인의 통화 기준으로 이런 그 옵티마이제이션 최적화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저희는 한국 투자자, 한국인이 글로벌에 투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미국 주식 어떤 주식을 투자하더라도 항상 환차익을 고려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환차익이 이 환율의 움직임, 그럼 달러 원의 변동성이 되겠죠. 그 달러 원의 변동성을 포함해서 자산을 생각을 해야 되는 네. 습관을 가져야 된다고 예. 번외적인 얘기지만 제가 이 부분도 이제 늘 강조를 드립니다. 주식 자산도 그래서 미국 주식에 투자할 때는 환해찌를 하지 마라. 왜냐하면 미국 주식이 급락할 때 안전자산으로 간주된 달러가 가치가 오르기 때문에 그 손실분을 막아줄 수 있다. 그래서 헷지 비용을 생각을 해보면 네. 헷지를 안 하는 것이 유효하다. 이런 식으로 자산을 평가를 할 때 한국 사람이라면 원화 기준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예, 예. 로컬 통화 기준이 저희한테는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다시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면 네. 채권의 역할이 줄어들었습니다. 이 채권은 주식이 떨어질 때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면서 포트폴리오를 방어해 주는 역할을 했는데 근데 지금은 이 역할이 줄어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산 간 동조화 현상도 나타나고 있고요. 그렇게 하기 때문에 저희 거의 모든 이제 글로벌 IB들이나 저희 이제 그 국내 금융기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로금리 시대에 과거에 이런 전통적인 채권 자산이 했던 예.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대체 자산을 찾는데 이제 움직임이 활발하게 움직이고 과거의 있습니다. 채권은 주가가 오를 때 채권 가격은 떨어지고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 예. 유지되는 경우도 있고요. 왜냐하면 상관관계가 마이너스가 아니거든요. 그럼 주가가 내릴 때 주가가 내릴 때는 방어 효과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하여간 주식이랑 좀 다르게 노는 친구네. 그렇죠. 오르든 떨어지든 타이밍도 다르고 그래서 의미가 같이 담아놓는 의미가 있었는데. 그렇죠. 적정 비중만큼 담으면 주식의 급락을 이제 뛰어나게 방어를 해주는 역할이 있었죠. 근데 요즘은 주식도 오를 때 채권도 같이 오르는 금리도 같이 떨어지는. 그렇죠. 예. 그래서 같이 담는 예. 의미가 별로 없어졌다. 네. 근데 이제 전통적인 채권 자산의 이제 의미가 없어지다 보니까 근데 이럴 때 이색 자산인 비트코인이 이제 활기를 치고 있는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관심이 좀 채권 대신 비트코인 예. 담으면 어떠냐? 뭐 채권의 대체 자산일 수도 있고요. 급의 대체 자산일 수도 있고. 예. 근데 이 부분은 조금 더 봐야 되지만 제가 뭐 이전에 뭐 작년에 썼던 보고서에서도 말씀을 드린 채권이나 한 자산을 1대1로 대체할 수는 없어요. 네. 다만 포트폴리오 안에서 어떤 비중 조절을 통해서 그 이전과 같은 포트폴리오 효과를 예. 낼 수는 예.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산마다 특성이 다 틀린데 1대1로 어떻게 대체를 해요? 그렇겠죠. 아까도 이 그림을 보셨듯이 그 금이랑 완전히 연동되지도 않잖아요. 보시면. 네. 최근에 유동성 효과가 더 많이 나타나고 있고 그래서 이런 움직임이 활발한 가운데 이제 비트코인이 관심을 받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결론 먼저 오늘 이제 네. 초반에 말씀을 예, 드리면 예. 확실히 비트코인은 포트폴리오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이 포트폴리오 효과라고 하는 거는 전체 포트폴리오의
위험 대비 그 수익률을 올려주고 또 전체 포트폴리오에 있어서 주식과의 상관관계, 그러니까 주식과 같은 방향으로 가는 그 성향을 조금 줄여주는 이런 부분이 생겼다는 거고요. 그 예.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다시 말씀을 드리고요. 근데 이런 이유는 결국에 보면 비트코인은 등락 방향성과 등락 방향성 예측하기 힘들죠. 근데 방향성뿐만 아니라 등락의 강도, 그러니까 오르면 얼마만큼 강하게 오르고 떨어지는지 예. 예측이 불가능한 이런 랜덤한 양상을 보인다는 거죠. 네네. 그래서 지금같이 자산이 동조화되는 현상이 나타날 때 어떻게 보면 대체 자산으로 편입을 하게 되면 어느 정도 포트폴리오 효과는 수치적으로 계량적인 수치만으로 판단했을 때는 나타날 수 있다. 그 포트폴리오 효과는 뭘 보고 측정합니까? 어떨 경우에 아 포트폴리오 효과가 있구나, 아 없구나 그걸 알죠? 네, 그 부분을 이제 계량적인 수치로 가지고 왔는데요. 예. 한 중반부에서 이제 그 수치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포트폴리오 효과를 보실 때는 뭐 샤프 레이시오나 뭐 연환산 수익률, 변동성 예. 이런 것들을 다 보셔야 되는데 그 수치를 분석해 왔습니다. 따로 같이 한번 볼까요, 그러면? 지금 보여드릴까요? 네. 예. 여기 지금 표에 아마 수치가 잘 보이실지는 모르겠는데 네. 그러니까 이건 바구니에 비트코인을 넣은 것과 안 넣은 것을 이제 양쪽에 두 개 다 비교를 해보는 거죠? 네, 비교를 해봤습니다. 근데 예. 시계열도 달리 비교를 해봤습니다. 과거 10년 동안 네. 그리고 과거 3년 동안 또 비교를 해봤고요. 그래서 포트폴리오 A는 주식과 채권이 과거 전통적으로 6대4 네. 그래서 주식 6, 채권 4가 담긴 포트폴리오고요. 그래서 예. 교과서적인 포트폴리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포트폴리오 B는 비트코인을 10% 편입한 예. 포트폴리오에 해당이 되고요. 예. 그래서 비교를 해봤더니 뭘 빼고 주식 60%에서 주식을 50%로 하고 주식을 글로벌 주식을 비트코인 1, 채권 네. 4 예. 그랬더니 연환산 수익률이 드라마틱컬리하게 올라갑니다. 비트코인을 10% 편입하지 않은 이제 포트폴리오 같은 건 연환산 수익률이 7.3%인데 네. 예. 10%만 편입했는데 수익률이 연환산으로 네. 28.7%가 됩니다. 과거 10년 기준으로. 네. 그리고 3년 기준으로는 11.9%까지. 물론 10년보다는 조금 못하지만 예. 이 정도면 수익률 효과가 굉장히 높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수익률 개선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났고 이는 중기나 장기, 그러니까 어떤 시계열에서도 나타났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 또 하나는 대신에 리스크도 올라갔습니다. 물론 리스키한 네. 자산을 넣기 때문에 당연한 거죠. 그래서 보시면 연환산 변동성도 많이 올라갔습니다. 예. 그러면 아까 그 프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럼 포트폴리오가 효율성이 높아졌다는 것, 자산 다변화가 됐다는 걸 어떻게 이제 수치로 볼 수 있냐라고 네. 말씀드리는데 말씀 주셨는데 이제 그 부분이 이제 바로 샤프 레이시오입니다. 그래서 모든 포트폴리오에서 이제 그 포트폴리오의 효율성을 이제 비교하는 가장 이제 대표적인 지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샤프 레이시오는 어려운 것이 아니고요. 예. 쉽게 리스크 대비 리턴, 그래서 변동성 대비 수익률이 얼마만큼 한 단위당 리스크의 한 단위당 수익률이 얼마만큼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예. 공식도 간단해요. 보시면 뭐 연환산 수익률에서 변동성을 나누면 되거든요. 그냥 네. 나누면 됩니다. 물론 여기에 뭐 리스크 프리 레이트를 빼주긴 하는데 그렇게만 알아두셔도 충분히 괜찮은데 이 수치가 또 많이 올라가요. 비트코인을 담으면 보면 0.7에서 1.2까지 올라가고요. 10년 예, 기준으로. 예. 3년 기준으로는 0.54에서 0.67까지 올라갑니다. 굉장히 좀 포트폴리오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는 이제 지표거든요. 예. 그래서 이렇게 올라갔고 또 하나 포트폴리오에 비트코인을 10% 편입했을 경우에는 보통 주식 자산이 많은 경우에는 주식과 포트폴리오가 연동되겠죠. 네. 이렇게 수익률 개선이 나타나는데 주식과 상관관계는 오히려 떨어지는 효과가 나타나서 이 회색으로 표시한 겁니다. 이제 수치는 이제 0.93, 0.45, 3년 기준으로는 0.75인데 수치 자체를 보시지 말고 이제 막대의 알겠어요. 크기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의 역사가 그리 길지 않기 때문에 뭐 역사가 길더라도 지나온 역사처럼 자산이 움직일 거라는 가정은 틀릴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채권이라는 게 지나온 역사는 매우 깁니다만 최근에는 이 친구들이 이상하게 움직이네. 네. 그래서 같이 섞어서 포트폴리오 짜면 안 되겠다라고 해서 이제 이 고민이 시작된 거니까 모든 자산이라는 게 과거를 반복하지는 않는 것인데. 네, 맞습니다. 그거야 뭐 당연한 거고요. 네. 뭐든지. 근데 이제 비트코인을 넣었더니 수익률이 좋더라라고 하는 말은 많이 오른 건 없으니까 그런 거 아닌가? 네, 성과 분석을 드리면 예. 그 부분도 이제 예. 따로 가지고 왔는데 뭐 좀 순서를 조금 달리해 보면
이게 아까 그 넣은 포트폴리오의 이제 네네. 그림을 한번 띄워주시면 네. 이걸 이제 10개월 차트로 갖고 왔습니다. 과거 10년이랑 과거 3년이랑은 또 틀리고요. 네. 보시면 10년 성과를 비교하면 수익률이 엄청나게 차이가 나죠. 보시면 그냥 그림으로 수치를 안 보시고 그림 차이만 보셔도 엄청난 차이가 나는데 예. 그거는 말씀하셨듯이 과거의 비트코인 가격이 경이적으로 상승했기 때문이고요. 예. 근데 다만 이제 미래의 기대 수익률이 과거 가치일지는 이제 미지수입니다. 그렇지만 이런 랜덤한 성향에 있어서는 꼭 이 자산 배분 포트폴리오에서는 꼭 플러스가 된다고 그러니까 전부 플러스가 나는 자산만 편입을 하는 건 아니거든요. 네네. 예.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이제 포트폴리오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고 네. 또 이제 최근 3년과 최근 10년이 굉장히 틀려요. 보시면 수익률도 조금 줄어들었죠. 예. 변동성도 줄어들면서 제가 이제 결론적으로 이게 이제 결론인데 예. 이제 과거에는 이제 사실 편입을 못했던 자산인데 왜냐하면 특이성 자산이 너무 심했거든요. 예. 특이성 자산의 성향이 너무 심했는데 그러니까 변동성이 커다라는 거죠 자산의 변동성이 비트코인에? 너무나 커요. 그러니까 예. 극단적으로 근데 그걸 이제 제가 또 보여드릴 텐데 그랬는데 지금 정도 수치면 편입이 불가능한 자산은 아니다라고 이제 판단이 되고요. 예. 그래서 뭐 골드만삭스 같은 데는 이제 골드만삭스가 이제 조사를 했어요. 현재 이제 비트코인을 투자하는 글로벌 예. 기관 투자자가 얼마나 되냐라고 했더니 이제 이건 기관 투자자입니다. 그래서 1% 비중을 지금 차지하고 있는데 향후 조금만 더 변동성이 낮아지면 이제 포트폴리오 차원에서 예. 편입을 시도할 것이다. 뭐 이런 보고서를 냈더라고요. 변동성이라는 건 일간 변동성을 의미하는 건 아닐 것이고 그쵸. 연환산 변동성 연환산에서 네. 저점 고점 이거 봐서 그 변동성을 그쵸. 말하는 예. 거죠. 변동 등락률의 이제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인데 그게 낮아진 걸로 나온 이유는 최근에 한 2-3년 그러니까 네. 올해는 많이 움직였습니다만 비트코인이 네. 작년 하반기부터 그 전에 한 2-3년은 또 꽤 그냥 아래에서 절었으니까 그렇죠. 예. 오 나름 안정성이 있네 이렇게 판단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리스크가 굉장히 많이 줄었고요. 과거 10년 대비. 예. 그래서 그걸 이제 그려오긴 했는데 그거를 먼저 그럼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과거 10년의 이제 리스크와 리턴 프로파일인데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죠. 예. 네, 그림을 보시면은 차트를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차트를 보면 가로축이 연환산 위험 리스크로 그냥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세로축이 연환산 수익률 리턴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10년 기준입니다. 예, 예. 그래서 파란색 점들이 이제 글자가 잘 보이실지는 모르겠는데 파란색 점들이 이제 과거 전통적인 자산이고요. 그 자산이 뭐냐면 네. S&P 500이고요. 맨 위에 있는 게. 예. 그리고 그다음에 있는 게 글로벌 주식 지수 MSCI ACWI라는 지수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게 코스피 지수입니다. 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게 금이고요. 그리고 그 밑에 있는 게 그 옆에 있는 게 WTI입니다. 근데 이렇게 한 눈으로만 그려도 한 차트에서 그릴 수 없을 정도로 스케일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네. 보시면 비트코인의 10년 리스크는 201%고 리턴은 210%입니다. 이게 연환산 기준이니까 엄청난 거거든요. 그래서 비트코인을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슈퍼 하이 리스크, 슈퍼 하이 리턴 이 두 가지 단어로 요약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비트코인이라는 자산의 특성을 전통적인 예. 자산과 비교했을 때 변동성과 수익률이 너무 왔다 갔다 한다는 거죠. 그쵸? 예. 그래서 이제 변동성만 놓고 보면 채권 대비는 45배고요. 예. 주식 대비는 15배입니다. 그리고 변동성이 높다는 이제 원유 그 중에서도 WTI 대비는 네. 그래도 4.5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높은 극단적인 위험과 극단적인 수익률을 가지고 있었던 자산인데 예. 다음 그림을 한번 보시죠. 이거를 제가 최근 3년으로 시계열을 조금 좁혀왔어요. 예. 그런데 이렇게 시계열을 좁혀오니까 일단 그림에서만 보시면 빨간 점이 이제는 차트 안에 들어오시는 걸 이제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보시면 제 수치를 읽어드릴게요. 이제 비트코인 수치는 87.3%고 예. 연환산 수익률은 25.3%입니다. 근데 물론 당연히 시계열을 달리하게 되면 자산의 리스크 리턴 프로파일이 바뀌게 됩니다. 그렇겠죠. 당연하죠. 작년 네. 여름부터 지금까지는 또 엄청난 그렇죠. 도저히 넣을 수 없는 자산이고 네. 그런데 예. 이 자산들은 자산 고유의 특성을 가지고 있고 어느 정도 일정 이상의 시계열을 분석을 한다면 네. 자산의 리스크 리턴 프로파일이 리버스된 완전히 이제 역전되는 현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드뭅니다. 없다기보다는 드문데. 네, 무슨 말씀인지 이 비트코인 알겠어요. 같은 경우는 이런 상황이 역전이 됐어요. 지금 보시면 아까 그림을 보여드리면 200%대의 리스크와 대신에 리턴은 210%. 리스크보다도 리턴이 높은 자산이 사실은 거의 없거든요. 예. 무조건 투자해야 되는 자산이어서 이 자산이 과거의 패턴을 반복한다면. 근데 지금 보시면 3년을 보시면 리스크는 87.3%고 연환선 수익률은 25.3%입니다. 예. 어느 정도 이젠 25.3%면 말도 안 되는 자산은 아니거든요. 3년 기준으로 봤을 때. 그래서 일정 시기열 저희가 이제 시기열을 짧게 하지 않는 이유는 그래서 예. 최소 3년이랑 제가 10년을 비교를 해드리는 이유는 그렇게 하면 올랐고 내렸고가 이제 다 그걸 하는 거에 따라 이제 데이터가 틀려지지만 최소 3년으로 했을 때는 이제 어느 정도 자산의 성향은 보인다는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시계열을 어느 정도 잡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비트코인은 변동성과 수익률이 모두 정말 큰 폭으로 감소를 했어요. 예. 그런데 변동성과 수익률이 대칭적으로 감소를 하진 않았어요. 지금 보시면 변동성보다 수익률 감소폭이 더 크게 나타났어요. 최근 3년으로 봤을 때는. 네. 근데 결국에는 이제는 이제 위험 자산이다. 위험이 더 커진 자산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근데 아이러니컬리하게 이런 수치들이 제 생각뿐만 아니라 이제 예. 기관 투자자들한테는 이제 제도권 자산으로 수치적으로만 수치로만 봤을 때는 네. 제도권 자산으로 수치가 이제 접근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 아까 그 그림에서 보시면 WTI의 예. 연환산 변동성이 70%입니다. 근데 비트코인은 87.3%예요. 물론 최근 3년 이제 WTI는 유가 파동도 있었고요. 코로나19 때 원유 네. 파동도 있었고 예. 마이너스까지 와서 이제 변동성이 더 커졌지만 예. 이런 이제 WTI랑 비교했을 때도 이제 다소 높은 수준. 그러면서도 WTI보다는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는 자산. 수치적으로만 봤을 때요. 네. 과거의 흐름만 봤을 때요. 전망치는 아닙니다. 이런 자산으로 이제 접근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의 이제 포트폴리오 효과가 알겠습니다. 나타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참 고민거리네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해주신 이거는 네. 이렇게 말씀하셔도 비트코인에 대해서 좀 들여다본 분들은 그리고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은 아 그래도 그걸 어떻게 포트폴리오에 담아 할 수도 있을 건데 성격이 이제 각각 다르니까요. 네. 유가가 많이 움직이는 거는 이유도 있고 설명도 있고 왜 그런지 이해도 되는데 비트코인이 그렇게 움직이는 거는 이유도 없고 설명도 없고 안 네. 되는 거를 펀더멘탈이 없는 자세입니다. 제가 네. 이제 그게 되겠느냐 하는 의문은 네. 가질 수 있으나 우주인이 갑자기 와서 나 오늘부터 지구의 자산에 투자할 건데 뭔지 하나도 모르겠어. 아무튼 다 나는 ABC라고 생각할 거야. 그리고 최근에 변동성과 수익률을 갖고 와봐라고 하면 비트코인을 담을 수 있다는 뜻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까 말씀 적정 비중을 담아야 됩니다. 아무리 맛있는 소스도 비중이 넘치면 짜거나 뭐 싱겁을 수 있겠죠. 근데 제가 아까 10%를 섞은 거는 이제 여러 가지 시뮬레이션을 해봤지만 예. 맥스로 담은 게 이제 10%고 그래서 만약에 비트코인을 꼭 투자하고 싶다라고 네. 하면 이제 전체 포트폴리오에 한 5% 정도 비중을 담았을 때 이게 이제 보통 이제 원자재나 대체 자산의 이제 투자 비중 정도가 되거든요. 비트코인을 굳이 이제 자산군 중에서 비슷한 예. 자산으로 비교를 해보면 원자재와 비교를 할 수 있고요. 왜냐하면 원자재처럼 예. 펀더멘털이 없는 자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 이런 자산을 이제 주식 같은 경우는 저희가 뭐 기업의 실적도 있고 뭐 설명할 수 있는 게 현금의 있죠. 배당도 있고 이런 펀더멘털의 가치 변화, 채권 네. 같은 경우는 이자가 있겠죠. 이런 펀더멘털이 없기 때문에 이거가 주로 투자하게 되면 이제 포트폴리오 효과를 떠나서 이제 망가지게 알겠습니다. 되고요. 네. 여러 논란은 있을 수 있으나 오늘 말씀해 주신 건 굉장히 재미있는 포인트네요. 네. 이런 거는 이런 지식에 접근할 때는 선입견을 가지면 안 되는데 한 가지 마지막으로 질문 좀 드리면 오늘 알려주신 이게 비트코인의 가격에 대한 전망은 안 담고 있습니다만 이걸 이런 자료를 바탕으로 비트코인의 가격을 추정할 수 있을 거 아니겠어요? 즉 이 말씀해 주신 이 논리가 자산 배분과 그 자산 배분을 유용한 투자 전략을 세우는 분들에게 오늘 말씀해 주신 논리가 합리적으로 받아들여진다면 비트코인을 다들 넣으려고 할 가능성이 높고 네. 그러면 굉장히 많이 올라갈 것이고 오늘 이 논리에도 불구하고 아니야 이거는 좀 이런 점이 있어 나는 마음에 걸려 아무래도 나는 포트폴리오 투자를 하지만 그 관점에서도 이건 좀 이상해 라는 점이 있다면 이제 또 다시 생각할 문제인데 어떨 것 같습니까? 우선 자산 배분 관점에서 비트코인을 편입을 이제 일반적으로 하게 되면 예. 물론 글로벌 IB들이 먼저 하겠죠. 그렇게 돼서 이제
포트폴리오 효과가 입증이 되면 당연히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예. 비트코인에 투자하는 ETF가 이제 미국에서 상장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마지막 장표에 이제 준비를 해왔는데 그림을 네. 한번 보시면 일단은 비트코인에 투자하는 ETP, ETP라고 하면 ETF 플러스 ETN입니다. 그래서 네. ETP가 계속해서 상장이 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는 스웨덴과 독일 스위스에 상장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미국 거래소에는 상장이 되어 있지 않아요. 예. 네. 과거 수년 동안 비트코인을 추종하는 비트코인에 투자하는 ETF를 상장하려고 굉장히 많은 운용사들이 노력을 했는데 SEC, 미국 증권 거래소죠. 예. 증권위원회죠. 거기서 승인을 안 해줬어요. 예. 그런데 최근에는 이제 다시 또 이제 시도를 하고 있다고 지금 계속해서 어플라이드 한다고 하는데 예. 이 비트코인 ETF가 미국에 상장된다는 것은 굉장히 상징적인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투자 비클이 생긴 거거든요. 네. 굉장히 가장 접근하기 쉬운 투자 비클이 생긴 거고 자산 배분 관점에서도 조금 더 담을 가능성이 그럴 수 생길 있죠. 수 있는 거죠. 네. 그리고 미국 증권거래소의 SEC의 승인을 받았다는 거는 어느 정도 제도권 자산이라는 제도권 자산으로의 진입이라는 어떤 신호탄 시그널이 될 수 있는 그래서 어떤 수급 효과보다도 그런 시그널 효과가 있을 수 있고 네. 그렇게 되면 실제 자산 배분 포트폴리오 단계 굉장히 유효해질 수가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그렇게 된다면 당연히 이제 실질적인 수요가 늘어날 거고 그렇겠죠. 그건 네. 그럴 것 같아요. 승인 여부가 관건인데 네. 승인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단서는 혹시 있습니까? 여러 가지 이제 SEC에서 제시하는 조건도 있어요. 뭐 비트코인의 가격을 합리적으로 이제 추정할 수 있는 예. 그런 부분들이 이제 뭐 이건 지금 이제 OTC 마켓에서 이제 거래가 되고 있거든요. 네. 지금 이제 미국의 비트코인 선물도 나와 있고요. 여러 가지 운용사들이 또 거래소를 이제 거래소별 가격이 또 네. 틀리거든요. 예. 비트코인이 예. 거래소별 가격을 평균을 낸다든가. 그래서 이러한 방법으로 계속 운용사마다 다른 방법으로 시도를 하고 있는데 지금 최근에는 이제 가능성이 조금 높아지고 있는 게 이제 비트코인이 이렇게 또 변동성이 낮아지고 투자가 좀 활기가 되고 글로벌 IB들도 분석을 하고 있으면 전 SEC에서 이제 과거에 이제 내밀었던 이제 잣대를 서서히 이제 풀어갈 수 있지 않을까. 제 생각에는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언제의 문제지 네. 이제 그 비트코인 ETP는 상장이 될 것 같습니다. 이미 스위스랑 독일 스웨덴에서 이제 상장이 됐고 독일 같은 경우 보면 2020년에 상장이 됐습니다. 그건 ETF는 아니고 ETC라고 네. ETF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2020년에 상장이 돼서 네. 돈을 꽤 많이 모았어요. 그래서 이제 투자가 되고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실제로 이런 것들이 이제 유럽 시장에서 활발화가 되면 미국 시장으로 건너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최근에 뭐 기관 투자자들 중에 일부가 담고 있다고 하는 얘기를 소식으로 들었는데 네. 그들의 판단 근거가 오늘 설명해 주신 것 중에 하나일 수도 있겠네요. 네, 그렇죠? 맞습니다. 저는 재밌게 들었는데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예. KB증권의 공원배 수석 연구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